Hey guys! This is Hailey. And this is Mihei. Welcome to Dakul TV. So today we're gonna watch the final episode of The World of the Married. Mm-hmm. And as much as it's the final episode, we decided to feast as well while watching. Then, let's get started! 뭐야? 아, 다 찢어버렸네. 꽃이랑 와. 향수. 진짜 완전히 이제 끝! 끝. 아, 이 맛 떨어져. 아, 짜증도 좀 나고 그리고 어디 아픈가 걱정도 되고. 귀여워. 그래서요? 보고 싶고. 보고 싶긴. 야, 너 좀 잘 아는구나. 에휴, 드라마 N년차. 우리 축하해. 아, 재결합 축하. 아,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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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가 있어? 뭐야, 뭐야, 뭐야? 뭐가 있어? 와, 씨, 뭐야? 같이 있어, 지금? 뭐가 있어, 뒤에서. 지금 얘네 지켜보고 있어. 와! 야, 미친 거 아니야? 와, 개 소름 돋아. 야, 역시 여자의 촉. 아, 불안해, 나 진짜. 아, 집 데려다 주지. 아, 난 제발. 어! 아! 자, 그만하라고! 사진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네. 아! 뭐야? 야, 결혼 사진! 붙여놨어! 아, 진짜 미쳤어! 아, 저. 야! 아, 저 또라이 새끼 진... 진짜! 야, 진짜 변태 맞다든. 진짜 변태 맞다. 어! 근데 왜 머리 잡고 있는데? No! 이게 어떡해. 이제 아무도 나, 맞아, 어떤 만나. 남자를 만나도 그럴 그게. 저 지옥이야. 어. 나 계속 이러면 어떡해. 아, 이제 자기가 너무 미워지나 보다. 이제 알겠냐, 손재혁? 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래! 아! 아, 열받아! 아! 아! 야, 너무 무서워! 호러야! 아, 제발. 아니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니야, 좀 근데... 행복하게 해줘, 태호야. 좀 꺼져, 제발. 제발. 아! 아, 저 목소리!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 어떡해. 또 따라와. 어우, 찌질해. 진짜 저 찌질, 와우, 진짜 저 걸음걸이, 와, 진짜. 한심의 끝이다, 진짜. 인정, 인정. 와. 어, 저, 어머, 진짜 연기 진짜 잘한다. 그니까요. 태호야. 태호는 개쓰레기인데, 박혜준은. 박혜준 진짜 인정. 짱이다. 어, 짱 먹어. 내가 거기 있었어야 되는 건데 니들 옆자리 내 자리였어야 된다고. 내 가족, 내 친구들 옆에 내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밖에 안 나온다. 야, 지금 에디는 소리만 듣고 있는데. 기분만 더 더러워졌잖아. 기분만 더러워졌대. 우리 새로 시작하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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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주님 표정 봐. 진짜. 준영이 진짜 빡친 거 봐라. 우리 셋이 다시 한 가족이 되는 거야. 뭐? 뭐라 씹으러 싼 너 진짜. 와, 나 준영이. 와, 진짜 신종 또라이네 진짜. 그래서 조금씩만 양보하자고. 어머 어머 어머, 진짜. 아, 진짜 조금씩만 양보하자. 우리 끝났어 태호 씨. 응. 다 끝났다고. 아, 저 예스, 다 끝났다고. 야, 그걸 말해줘야 알아, 태호야. 전부터.
개그가 따라왔다. 한 번만 기회 줘. 기회는 이미 예전에 줬어. 가족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거냐고? 야, 쟨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야겠다. 아니, 그냥 다시 태어나야 돼. 저 안 돼. 어, 태웅이야, 제발 좀. 이름 좀 찾아가야지. 구걸하러 온 거 아니야? 안 죽었네. 아 뭐야. 아 다행이다. 아 난 이거 반대야. 네 어째 불안하더라. 안 타고 기다리더라. 머뭇머뭇 거리더라. 그 느낌이 그 띡띡띡띡 거리는 그 BGM이 쎄했다고. 왜 끌어안고 우는데 또. 아. 진짜 우린 아직 너무 어린가 봐. 나는 결혼은 안 해봐서 모르겠어. 야, 우리 한 10년만 더 기다려보자. 준영아. 아, 진짜 어쩜 좋아. 아, 준영이가 진짜 제일 불쌍해. 진짜 최대 피해자다. 아, 휴대폰 던지고. 어떡해. 잃었어. 지금 아들도 잃었어. 그니까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아프게 곱씹으면서 또한 머리 많이 길었다. 그 아픔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매일을 견디다 보면 견디다 보면 왔어. 아들 왔어. 제발 아들이어야 돼. 제발 진짜. 아들인데. 내가 나를 용서해도 되는 순간이. 응? 왜 안 보여? 안 보여줘? 끝났어? 아들 안 보여줘? 야, 잠깐! 야. 17화 빨리 내놔 예고편. 빨리 이 사진들 보여주지 말고 17화 예고편 빨리 내놓으라고. 다 웃고 있어. 웃고 진짜 다 웃고 있다 스티커. 난 이게 더 슬퍼 이씨. 아 귀여워. 저기 봐 마지막에. 이게 더 슬프네 진짜. 아, 저 사진으로 끝내면 어떡해. 차라리 그냥 마지막이 더 슬픈데. 나 한 번도 안 울었는데. 그러니까. 아씨. 아, 끝났어. 와, 진짜. 아, 근데 진짜 다 연기도 미쳤었고, 연출, 음악. 그냥 전개. 모든 게 미쳤어. 첫 대사처럼 모든 게 완벽했다. 아, okay, well. That is it. The World of the Married is over. I don't know how you guys watched it, but we really enjoyed swearing and watching it. Please watch. Yes. It was it was a different drama. Really, just another level. Yeah. So yes, if you haven't watched it, please watch it. Really gets you thinking about the world of the married. Yes. Okay, then please let us know how you guys thought about this drama in the comments below, and we'll see you next time. Yes, then watch K-drama. And Fangirl Otaku TV. Bye! Bye.